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보통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 지내시잖아. 근데 스님들도 밥도 드시고 장도 부시고 그러던데 스님은 돈을 어떻게 버는 걸까? 먼저 시주라고 해서 절에 간 사람들이 사찰이나 승려에게 돈이나 물질을 베푸는 행위가 있거든. 이때 들어오는 돈을 스님끼리 나누어 쓰기도 하고 또 공양이라고 해서 쌀이나 음식 등을 절에 가져가서 올리기도 하는데 이거로 식사를 해결하시기도 하지. 그리고 스님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어. 책을 내거나 강의, 강연을 통해 기타 소득을 마련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의 소득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최근 종교인 과세라고 불리는 소득세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계종 스님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 근데 스님은 무소유라고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소유욕을 놓고 지내시는데 가끔 엄청 비싼 집부터 차까지 아주 풀소유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 그럼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한 걸까? 그래서 내가 한 불교 종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스님이 외부에서 영리활동을 할 땐 공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었는지도 알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밖에 나가서 몰래 벌어오고 신고를 안 하는 돈까지 날 방법이 없다고 해. 하지만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벌어들인 돈일지언정 돌아가실 땐 벌어놓은 돈은 유산으로 따로 남길 수는 없고 종단에 환원하고 가기로 계약하기 때문에 많이 벌어놔도 어차피 종단으로 다시 들어갈 돈이라고 하지. 아 안되겠다, 오늘 저녁은